자,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. 가족 멜로 액션 스피드 스릴러. 고3 여학생이에요. 축하드립니다. 얼마 전에 엄마가 백화점에서 칼 세트를 사오셨어요. 그래서 며칠 뒤 재활용하는 날에 전에 쓰던 칼을 버리게 되었죠.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하자 아빠는 아저씨가 거기다가 버리면 나중에 그 분리수거에 가는 분들이 다친단 말이오. 보통을 주셨어요. 칼은 일단 들고 내려갔다가 이따 밑에서 종이 한 장 주워가지고 그걸 말아갖고 버려야 돼. 이렇게 해서 저는 일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빠는 한 손에 칼을 다른 한 손엔 헌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. 1층을 누르고 내려가는데 5층 엘리베이터에서 섰습니다. 그리고 5층에 사는 훈남 오파가 탔어요. 훈남 오빠는 제 옆에 바짝 섰어요. 두근두근 거렸어요. 그런데 훈남 오빠가 3층 버튼을 누르더라고요.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. 띵동 3층입니다. 엘리베이터가 3층에 서고 문이 열리는 순간 훈남 오빠가 제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. 어머 왜 이러세요? 잠만 말고 뛰어. 방금 네 뒤에 미친놈이 칼을 들고 서 있었어.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해명도 못하고 오파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어요. 한참 달리다가 오빠가 뒤를 한번 돌아보는데 엄청난 소리지르며 아예 제 손을 놓고 빛의 속도로 도망가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도 모르게 뒤를 쳐다봤어요. 아빠가 한 손에 칼을 들고 몇 월 안 되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칼리스가 돼서 능가하는 미친 스피드로 야 이 자식아 내 딸 내놔 이 자식아 내 딸 내놔 이 삐린 이 자식아 딸을 뺏긴 아빠도 극도의 흥분 상태였어요. 결국 동네에 경찰이 오고 나서야 사건은 마무리가 됐어요. 달아난 훈남 오빠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오빠랑 친해졌지만 아빠는 이유 없이 그 오빠를 싫어해요. 조용한 동네에 경찰차까지 오게 된 사건으로 아빠는 아파트 주민분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으셨고 며칠 전에 동대표가 되셨어요.